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모바일 게임 BJ랑 연애 방송 중 현실 강남 건물주가 되어 여캠 BJ와 연애하세요. 언제까지 응원만 할 거야? 이제 강남 건물주가 되어 BJ 그녀와 진짜 연애할 시간. 네, 아흐에카 TV 여캠 BJ하고 연애하는 네 그런 게 건물주님이 별풍선 200개 선물 건물주 BJ 핫지 대박이다. 신개념 노가다 플러스 연애 시뮬레이션 BJ랑 연애 중. 자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다. 고아진 BJ 하진 먹방계 혜성같이 나타난 김유주 호탕한 성격의 발군의 게임 중. 에이, 게임 BJ야 게임 BJ. 별의별 BJ 다 있다. BJ 하지. 공부 BJ래. BJ 엔딩북 건물왕. 당신의 이름을 읽어주세요. 울산 큰고 BJ 응원을 보내주세요. 아, 졸라 디테일하게 한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 아, 즐겨야죠. 울산 큰고래님의 응원 고마워요. 힘낼게요. 야, 다들, 야, 이게, 어? 다들 어깨 아프시겠다. 요즘 핫하다는 인터넷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다. 울산 큰고래 씨 계세요? 국세청 직원. 네, 접니다. 내 이름은 울산 큰고래.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남성. 취미는 인터넷 게임 방송을 보면서 BJ들 응원하기. 울산 큰고래 씨 맞으세요? 국세청 직원이 왜 왔지? 집에? 네 왔는데 왜 그러시죠? 아니 아니 이 카페 건물 주인 울산 큰고래님 맞으세요? 아 저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특이한 점은 내가 바로 강남 건물주라는 점. 금수저. 그것도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 그래 내가 바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바로 그 건물주. 건물왕 울산 큰고래다. 아 건물주면 뭐해.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봤는데. 증여받은 건물에 매장까지 있지만 어째선지 나는 파릇파릇한 입대를 모텔 솔로로 보내고 있다. 약간 이거 저격 아닌가요?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역시 이렇게 우울할 때는. 여러분 본 게임 그리고 본 영상은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비하 폄하하는 것이 아님을 네 밝힙니다. 이거는 완전 픽션이에요. 픽션. 역시 이렇게 우울할 때는. 야 오늘은 삼색 신호등 치킨을 먹을 거래. 삼색 신호등 먹방 BJ네. 게임하는데 단순 노가다 상자 나르기를 해볼 거래요. 아니 공부하는 방송인데 옷을 이렇게 입었어. 공부 방송인데 옷을 이렇게 입었어. 셔츠를 다 풀어놨어. 단추를 한 4개 푼 것 같은데. 모범생 맞나요 모범생? 야 사연 읽어주는데 어깨 아프겠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들 바로 인터넷 방송 BJ들. 아 진짜 귀엽다 하진이. 저렇게 작은 몸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여자인데 게임도 잘하고. 아 너 게임 잘할 수 있는데 PC방귀도 내릴 수 있고. 이거 약간 인트로네. 제일 귀여워 동생 삼고 싶다 진짜 연찡.
저렇게 무뚝뚝한 척하면서도 은근 수줍어하는 게 BJ 하치의 매력이지. 단추를 왜 4개나 풀렀을까? 많이 더운가 봐. BJ 시소야? BJ 그네도 있겠다. BJ 미끄럼틀은 어딨지? 내 첫사랑 안지연. 아 첫사랑이야. 야 첫사랑이나 잘 돼야 될 텐데. 첫사랑이 어깨가 많이 무겁겠다. 얘들이랑 연애하고 싶잖아.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는 나와 이 5명의 BJ들 사이의 은밀한 비밀 이야기. 야. 안 돼. 손가락 다 잘라야겠다. 손가락이 지금 계속 지금 하는 일이 결국엔 아프리카 역캠 BJ들한테 별풍선을 쏘기 위한 일이라는 거지, 지금. 야. 야. 강남 건물주가. 와, 야. 먹방하는 하진이는 58,000명 보고 있어. 오, 이렇게 많이 봐. 연찡이는 야, 79,000명. 와. 시소가 첫사랑이었나? 오케이, 시소 한번 가자. 아, 하진이부터 봐야 돼?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이거 밑에 뭐야? 이 밑에 막 옷 입힐 수도 있나 봐. 그녀의 전신을 확인해 볼까요? 전신을 어떻게 하냐? 야. 그녀 가까이 불러 볼까요? 야. 아름다운 그녀를 위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을 선물한다. 야. 응원 응원. 자. 별풍선. 별풍선 1000개. 와, 채팅창. 채팅창 디테일이었어. 대박. 내가 말이 안 나오. 역시 회장님. 회장이야, 회장. 회장이야. 아니야. 너 어떡하지? 데이트가 돼? 데이트하기? 화면 밖으로 나온다? 야, 100개 보는 내가 긴장감 쩌네. 클라스 지린다 진짜. 발광머리엔. 데이트 어떻게 하는데? 아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데이트한 거 아니야? 아, 걔네 지하철 탔다. 사람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별 재미없는 생각 때문에 지하철을 타긴 했는데 막차라 그런가? 술 냄새가? 막차라 그런지 듬성듬성 자리를 잡은 취객이 풍기는 냄새가 상당했다. 얼른 나가고 싶... 만났어. 뭐야 뭐야. 실제로 만났어. 재밌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구석자리에 BJ 하진이 꿈칠꿈칠하고 있었다. 꿈칠꿈칠. 꿈칠꿈칠. 대박. 진짜 BJ 하진이야. 우와. 얼굴도 완전 포동포동하고 포실포실한데다가 그리고 진짜 뭐야 지금. 어디를 보고 BJ 하진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요 제발. 뭐지? BJ 하진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에 BJ 하진 뒤로 잔뜩 흥분한 남자 보였다. 아 설마 뭐 치안인가? 아. 주인공이 막 빡 해가지고 저 주인공 구하고. 야 이거 재밌다. 아 흥미진진한데? 가만히 있어. 이런 데서 큰 소리 내서 인터넷에 올라가고 싶어? 어? BJ 하진은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겁에 질려 울기 직전이었다. 숙여요? 네? 당황한 얼굴에 BJ 하진이 고개를 숙이자마자 이 변태 자식아! 유승유 김우지! 그대로 내가 방으로 치안의 얼굴을 내리쳤다. 야 이거 소리가 있네. 어? 짜임새가 있어. 안녕 BJ 하진이에요. 호감도 1% 올랐다. 이거 있는데 1% 올랐어. 1%? 1%밖에 안 올랐어요? 아 튜토리얼께서 돈 줬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야 현지라면 네 저거 받을 수 있어. 뭐야, 옷 입힐 수 있어 비키니로. 야 지렸다 세상에. 현지라니. 야 한번 하나씩 봐보자. 롤 레전드 컨트롤이네. 롤? 롤. 그게 무슨 게임이죠? 얘도 단추 4개 풀고 하네.
비키니 풀 패키지 5,000원. 야 5,000원 내면 이거 입힐 수 있대. 와우. 대박인데. 비키니를 내가 어떻게 입혀. 아 건물관리 한번 건물관리 좀 해보자. 재밌네. 아 이게 광클하면은 오르네. 야 그, 건물 광클하면 별풍선 하나씩 생겨. 아이 오토마우스로 하라는 이유가 있구나. 아, 야 업그레이드 하고. 아 재밌다 이거. 꿀잼이다. 열심히 해서 우리 BJ랑 연애 한번 해보자. 우리 언제 연애해보겠니 BJ랑. 일단 가보자. 건물 투자. 오케이. 아 재밌네. 아주 꿀잼이야. 야 골고루 별풍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도 해주고. 자 500개 모아서 건물 투자를 올리면은 15골드씩. 야 점점 빠져든다. 여러분은 지금 착취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오토마우스보다 내 손가락이 더 빨라. 건물 투자를 먼저 올려야 되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방송 보는 거지. 야 연찡이 94,000명 본다. 거의 중국 BJ인데? 자 와갖고 데이트 한번 해야지. 딱 벽에서 100개 쌓았고 딱 어? 채팅 졸라 웃겨. 내일 기사 나겠네. 데이트 갈게. 100개만 쏘면 데이트 할 수 있어. 완전 좋다. 겨우요? 개꿀이다 개꿀. 왜 안 되지? 아 오늘은 춤 너무 많이 췄더니 여기저기 삐걱거린다. 찜질 푹 하고 푹 쉬었다가 내일 생방은 4시에 시작할게요. 내일도 잊지 말고 보러 오기. 아 BJ 연찡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BJ 연찡의 녹화 방송을 다운받아 보며 산책을 하는 도중 녹방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귀엽지?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가? 완전 풋풋해. BJ 연찡 본명은 모르겠고 나이는 아마 18살. 노래 내가 즐겨 보는 인터넷 방송에서 춤 노래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는 BJ이다. 아 진짜 요정 아니야? 아이돌 뺨치는 깜찍한 외모에 애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노래에서 가끔 삑사이가 나도 그러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BJ 연찡 실제로도 인기 많겠지. 하긴 이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어? 아마 BJ 연찡이랑 사귀는 놈은 누굴까? 난 실물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무리겠지? BJ 연찡의 실물이라니. 내가 그런 내가 볼 수 있을까? 뭐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응 이 목소리. 야 점점 야 뭔가 감정이입된다.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방금 전까지 이어폰에서 나오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다니까. 미안? 비제이언찡. 아 송다연이었어. 야 남자친구랑 싸웠네. 더러워서 치워. 더러워? 뭐? 미안하다니까. 됐다고. 진짜 비제이언찡이다. 뭐야 이게 끝이야? 뭐지? 아 실제로 보기만 했네. 도대체 BJ는 어디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걸까? 강남 건물주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남에 살아야 되나? 네 하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네 BJ 하치입니다. 시크하네. 시크하게 공부하네. 단추 4개 풀고 의대 지망한대. 오늘 하도 아 이게 제목이 항상 다르구나. BJ 공부 수학 4시간 질담. 오늘 하루 어땠나요? 시소. 오 시소 달달해. 있잖아요. 비제님 저 왔어요. 야 채팅 치는 거 봐. 채팅 친다. 저 킥뷰 사주세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비제님 넘나 아름다운. 클릭할 때마다 나오네. 비제님 저 왔어요. 넘나 사랑합니다. 미모 클라스 오지고요. 인정 인정. 지금 채팅 읽고 있는 거야. 겜신
게임왕 우주별 BJ. 야 재밌네. 빠져든다. 이거 진짜 아프리카 보는 것 같다. 갑자기 광클하고 있는 내가 초라해진다. 아야 방송만 보면 돼요. 야 연찡 연찡 보고 말 거야. 연찡 별풍선 쏠 거야 내가. 연찡이야 연애할 거야. 좀만 더 보면 돼. 좀만 좀만. 오 누구한테 쏠까? 누구한테 쏠까? 어? 백두산 백두산. 연찡 연찡 시소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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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이 하진 하진이 자 하진이 응원하기 천 개. 오오 오. 아 리액션이 없어. 천 개 쏘는데. 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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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한다. 아 기모찌. 좋아 빨리 돈 보러 가자. 돈 보러 가자. 빨리 리액션 보러 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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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쏴야 돼. 별풍선 쏴야 돼. 빨리 별풍선 쏴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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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누구 거? 하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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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데 리액션 어떻게 하지 보자. 자 별풍선 쏘는 게 별풍선 가나요? 가나요? 저기 이쿠죠. 뭐뭐뭐 뭐야? 뭐야? 왜 이래? 아 카와이. 카와이. 신데레. 빨리 돈 벌어야 돈 벌어야 돼 이거.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열심히 돈 벌자. 공략하고 싶어진다. 아 자 그다음에 우주별 우주별. 얘는 리액션 어떻게 하나 보자. 자, 별풍선 천 개 가나요? 가나요. 팬클럽 가입은 천 개로 했어. 이게 다야? 아, 리액션, 야. 더 있지 않을까요? 아, 빨리. 조금만, 조금만. 한 명한테 계속 별풍선 쏴보자. 천 개로 부족하면 한 만 개? 좋아, 좋아. 만 개 모아갖고 한 번에 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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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소, 시소, 시소. 야, 저 사람 같이 생겼네. 지수야 나야. 어 하트. 야야 봤냐? 야 시석 나한테 하트 날렸어. 어? 봤어 봤어? 한번 나 본다. 얘 나한테 멋지대. 야 봤냐? 한번 나 본다. 잠깐만 매크론데 인연 이거? 같은 말만 하는데? 한번 만나면 되지. 한번 만나요. 아, 만나야지. 이제 만나야지. 저랑 만나요? 좋아. 이제 만나자. 이제 계속 만나야겠어. 데이트 한번 가자. 여러분의 BJ. 야, 별풍선 100개 데이트 아주 싸네. 간다 간다. 누구에게나 첫 사랑은 존재한다. 여러분의 BJ 시선이에요. 내 첫 사랑이 있다. 내 첫 사랑. 닉네임 안젤라님이 쪽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비키니를. 안지연 내 첫사랑 안지연. 으아, 아직도 기쁘네. 안지연은 나와 고등학교 2, 3학년을 내리 같은 반을 했다. 그리고 내리 반장을 했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다가 자기관리가 철저했다. 뭐든 잘해서 여자애든 남자애든 가릴 것 없이 안지연을 좋아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다이어트는 평생 여자의 숙적이죠. 그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걸. 하긴 내 고백 같은 걸 받아줄 리가. 안지연에게 고백한 남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안지연은 하나같이 퇴짜를 놨다. 꺾을 수 없는 꽃, 오를 수 없는 나무. 당신 나에게 안지연은 그런 이미지여서 나는 안지연에게 고백은커녕 제대로 된 인사 한번 건넨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난 건물 강남 건물주 이렇게 방송으로 응원할 수 있지. 안지연이 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다시 만나면 그땐 말이라도 걸 수 있을까? 뭐 다시 만날 일이 어디 있겠어. 있었다.
안전히 내 눈앞에 내 눈앞에 내 첫사랑이 다시 나타났다. 끝이야? 야, 와우.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스토리가? 야 별풍선 화천기도. 천기로 안 낼 것 같아. 천기로 아니 대대. 만기 어때 만기. 어 두 번째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 야 세상에 안지 안전 아니 안전이야 안전 진짜 안전이야. 화면이 아닌 실제로 보는 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이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꼭 인터넷 방송에서 우연히 안전을 발견했을 때처럼. 아 지금 내 카페 온 거야 내 카페. 어? 어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안지연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랬다간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내게 인사하는 매니저를 돌려보내고 안지연을 훔쳐볼 수 있을 법한 자리에 착석했다. 아 진짜 예쁜 걸 아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 솔직히 캠빨로 더 예뻐 보이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 안지연은 어떻게 봐도 예뻤다. 뭐야? 쟤 BJ 아냐? BJ 시소? 나도 알아. 어제도 봤어. 쟤 돈 많은 남자들한테 엄청 꼬리친대. 어? 뭐라고? 내 옆에 커플이 지연이를 바라보며 험담을 드러놓기 시작했다. 원래 그렇지 뭐. 애초에 저기요. 지연이가 갑자기 이쪽으로 걸어왔다. 다 들리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앞에서 똑바로 하세요. 세상이 별 꼴이야. 커플은 뜨끔했는지 저들끼리 꽁얼거리고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다. 안지연은 자리를 뜬 커플을 바라보며 눈을 홉 떴다. 그러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을 보기 시작했다. 또 부러진 건 여전하네. 예쁜데다가 멋있기까지 하나만 하지 욕심쟁이 우훗. 가슴이 쿵쿵거렸다. 이번에도 놓치면 또다시 안지연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말을 걸어야 해. 나도 모르게 안지연 앞에 걸어갔다. 오 재밌다 흥미진진해. 저기 야 이거 선택지 있어 선택지. 어떡하지? 아 지연아 안녕은 너무 뜬금없고 혹시나 기억해 딱 뭔가 여자가 내 얼굴을 보고 기억 못하더라도 왠지 내가 기억해라고 하면 좀 기억을 더듬지 않을까. 혹시나 기억해? 너 울산 기억해? 안지연이 지연이가 내 이름 불렀다. 데이터로 가자. 야. 이 정도면 한번 만나 줘라. 이렇게 쏘는데. 아, 기억하네.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나와 지연이는 인연이나 내리 같은 반을 한 덕이지 다행히 옛날 이야기를 하며 어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가 엄청 좋아. 너 대학 잘 가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 요구하는 스펙은 또 얼마나 많던지. 어휴. 그냥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하고 싶더라니까. 하하. 이런 타입이었나? 이런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인터넷 방송 봐? 나 그거 하고 있거든. 나름 인지도도 있는데. 부끄럽다 얘 이런 얘기 하려니까. 알고 있어. 나 네 방송 종종 봐. 팬클럽 회장이야. 사실 회장. 발견한 날부터 지금까지 안 본 날이 없지만. 진짜 대박. 완전 신기하다. 나 아는 사람이 볼 거란 생각 못했었는데. 너 인터넷 방송 자주 보나 보다. 아니 뭐 가끔. 그렇구나. 근데 고려야 너는 뭐하니? 평일 오전에 이렇게 한가롭게 카페 막 나도 되고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강남 건물 쪽 얘기해야지. 아니 난 그러니까 이 카페 사장이야 를 가지고 있어. 이야 멋있다. 넘어왔다. 지금 호감도 거의 80%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카페 아니 이 카페 건물이 내 거거든. 그 지렸다. 쐐기 박았다 쐐기. 뭐? 쐐기. 잠깐만 야 얘 갑자기 호감도 팍 오른 것 같은데?
지연이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야 이거 BJ랑 연애하려면은 여러분들 건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야, 야 이거 별풍선 9,000개 쏘면은 바로 넘어올 것 같은데? 어? 좋아 가보자. 고고고. 갈라해? 와 9,000개 씨. 야 허거동 세상에 포스가 남다르네요. 데이트 가기. 봐봐 가자. 여기 강남이야 강남. 그것도 압구정이라고. 압구정 한국판에 있는 이 카페. 아니 이 건물이 네 거라고? 어? 세상에.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이거 뭐 건물 증서를 보여줄 수도 없고. 너 원래 잘 살았었나? 주식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친척 중에 나 되게 예뻐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몇 년 전 지병이 악화되셔서 그분이 증여해 주신 거야. 개소리씨. 우와 뭐지 이거? 뭐지 운빨로? 역시 이 건물은 사는 게 아니라 증여받는 거구나. 분위기가 뭔가 예전에 지연이라면 이런 말에 조이부터 표했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 뭔가 이제 물질적으로 변했어. 뭐 세월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연이도 현실적이게 됐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요즘엔 딱히 다른 일 하는 건 아니고 건물 관리나 좀 하고 있어. 그게 큰일이 아니야? 뭔가 조금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는걸? 대단하다 너 젊은 나이에 건물질하니. 어차피 증여받은 거니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래도 증여는 아무나 받니? 좋겠다 얘 건물질하니. 아무 그런 것보다 지연이 너는 어 잠깐만 화질 돌리려는데 지연이의 핸드폰에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 나 카페 왔지. 어 약간 남자친구 분위기인데? 엄청나게 애교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지연이가 눈짓으로 잠시 나갔다 온다고 전했다. 남자친구인가? 하긴 저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을 리 없지. 이거 그거 아니야? 열혈팬 부회자? 외제 차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커피만 들이켰다. 어 궁금하다. 야, 안 되겠다. 15,000개야. 저 15,000개 모으자 빨리. 궁금하다. 이거 안 되겠어. 빨리 봐야겠어. 아, 15,000개까지만 보자. 딱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15,000개. 아 가자. 아 ASMR도 해. 안녕. 여러분의 DJ 시소. 이야 15,000개. 가볼까? 하, 안지연 여전히 예뻤어. 지연이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어 침대 위에서 몸만 뒤척였다. 뭐라고 해야 하나? 지연이가 너무 달라진 건지 내 안성이 너무 컸던 건지. 그래도 지연이는 내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예뻤어. 응? 지연이 얼굴을 회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카톡이 왔다. 안지연? 울산 큰골에 지금 방송 볼래? 뭐지? 나는 급하게 어플을 켜 생방송 중인 지연이의 방송을 눌렀다. 오늘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사연이 아니라 제 사연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이에요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났. 아, 이 여우 같은 년이? 나내지마 심장아. 나내지마. 나내지마. 진정해. 지연이가 말하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 나 일리 없어. 여운데 이거 여우? 보고 있어? 울산 키고래? 내가 봤을 때 이거 강남 건물주라 하니까 어? 야 이거 완전 꽃뱀이네 꽃뱀. 심장 터질 것 같아. 야 나 더는 못하겠다. 바보 연락해래.
아. 아, 더는 못하겠다. 아니야, 항마력이 버틸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얘가 너무 뻔해. 지금 딱 보이잖아, 지금? 어? 아유, 설마 저희 건물증서 빼갔겠어요? 아, 아, 재밌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 게임. 네, 정말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현방 BJ와 여러분, 연애하고 싶으시면 네, 강남 건물주가 아니라 이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큰고래였고요.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보고 있어? 바보, 여기서 난 이미. 자, 다음 영상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